야권 4개 당 지도부가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특검 연장법 뭐 이런 문제를 놓고 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다가 헤어졌고 합의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작심한 듯 문재인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황교안 총리부터 바꾸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했는데 문 전 대표가 이를 걷어차 특검 연장 무산 사태를 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모 대통령 후보는 혁명적 상황 청소 운운하면서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책임은 있는 그런 행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발끈했고 급기야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특정 대선 주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서로 남탓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남탓이 아닙니다. 자기 탓입니다. 얼굴까지 붉히며 4당이 합의한 특검 연장 법안 직권상정 요청은 무산됐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고 황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도 없을 거라며 거부했습니다. 황교안 대행 탄핵 추진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바른정당 불참 선언에 이어 탄핵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당까지 국정 공백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여야는 3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결사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황 대행 탄핵과 특검 연장법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SBS 남승용입니다.